우리 이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도 다 끝났고, 사실은 코딩도 다 끝났어요.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HTML의 구조만 잡아주면 됩니다. 예. 자, 그러면 제일 먼저 뭘할 거냐면, 여기 있는 요 태그들 있죠? 이 태그들을 저는 껍데기가 있어야죠.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껍데기를 씌우겠습니다. 그리고 껍데기는 UL 태그. 그리고 UL 태그 밑에 있는 li 태그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이 내용들을 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. 자, 이런 상태죠. 예. 그리고 저는 이 껍데기의 클래스 값을 tree라고 주겠습니다. 그래서 요 앞에다가 점 tree를 붙여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값이 tree인 태그의 input 태그를 가리키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자,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. 그러면 잘 동작하나요? 잘 동작하죠? 예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L은 두개 중복될 필요는 없으니까 지워버렸습니다. 예, UL을 하나만 남겨놨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li를 하나, 둘, 세개 하고 노드 1, 노드 2, 노드 3라고 이렇게 지정했고요. 이 상태에서도 열리고 닫히고가 잘 되죠. 그리고 여기 있는 노드 3의 경우에는 다시 자식을 놓고 싶다. 노드 1, 노드 2는 자식이 없고요. 그러면 노드 3를 지우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우선 input 태그를 쓰고 체크 박스 그리고 아이디는 노드 3라고 한 다음에 레이블의 포 값으로 노드 3를 주고 노드 3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노드 3 레이블 다음 부분에다가 역시 UL 태그를 해서 노드 3의 1, 노드 3의 2, 노드 3의 3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클릭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 자식이 잘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 중에서 뭐더안 해도 되겠죠.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있는 요 노드를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자식을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노드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링크를 줄 거예요. 근데 링크 하나하나 주려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똑같은 링크를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href 노드 1, 2, 3, 1, 3, 2, 3, 3. 여기에는 뭘 줄까요? 그냥 오픈 튜토리얼스를 주겠습니다. 자, 지금 저는 에디터가 갖고 있는 멀티 셀렉션 기능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 저랑 예제를 똑같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링크를 다 오픈 튜토리얼스를 줬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는 뭘할 거냐면 이제 다듬어야죠. 이거 조금 비기 싫잖아요. 그죠? 그럼 다듬는 작업을 할 건데 본질적인 작업은 끝났지만 또 완성도 높이는 작업이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우선 여기 있는 요 점들이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. 그래서 저기 있는 점을 없애버릴게요. 자, 그러려면 자, 트리에 밑에 있는 모든 URL에 리스트의 스타일을 none으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점이 사라졌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각 리스트, 자, 트리도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트리도 없애야겠네요. 예.
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너무 들여쓰기가 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죠.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서 각각의 UL을 보니까 이 UL들이 어때요? 들여쓰기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. 들여쓰기가 아니라 패딩이 40픽셀만큼 먹어져 있어요. 요거는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디자인이죠. 그래서 저는 패딩 left의 값을 0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좀 이상해지죠? 한 2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. 20픽셀. 자, 20픽셀을 주고요. 자, 이렇게 주니까 뭐 괜찮은데, 예. 이게 노드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,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링크인지 노드인지도 좀 헷갈리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걸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면서도 예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다가 아이콘을 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이콘을 좀 줘볼 건데요. 자, 아이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서비스는 폰텔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.